먼저 나가겠습니다. 약속이 생겨서요. 누군지 참 시기적절한 직군이네. 그리고 아무 때나 드나든 이 방 주인하고 싶으시면 나 자르세요. 거참, 집밥 먹이기 되게 힘드네. 서영이 왔어요. 왔냐? 별일 없으셨어요? 나중에 너 쓰라고. 앉아.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? 네. 제대로 먹고 다니는데 볼이 그렇게 홀쭉해졌어? 그 집은 어때? 좋아요. 편하고 사람들도 좋고 아이도 공부 열심히 해요. 밥 좀 제대로 사 먹고 다녀. 사발면 김밥 그런 거 말고 설렁탕, 갈비탕 그런 거 좀 사 먹어. 저 돈 필요 없어요. 알아. 너 과외비 많이 받는다며?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이건 애비가 주는 용돈이야. 전 됐으니까 아버지 쓰세요. 야, 아버지, 나는 용돈 안 주고 서영이만 줘요. 그래, 너도 줄 거야. 이 애비 좋은 데로 직장 옮겼어. 이 애비 아직은 안 죽었다.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봐. 내가 돈 많이 벌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. 일자리 옮기다니 어디로요? 서영이, 너도 지금이라도 그 집에서 나오고 싶으면 당장 나와. 잘 먹었습니다. 스터디가 있어서 갈게요. 먹다 말고 가. 야, 그리고 이거 빨리 넣어. 이거. 아버지 빚 갚으시고 아버지 생활비 쓰세요. 전 이제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. 애비가 주는 돈이야. 받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해도 좀 받아. 왜요? 왜 싫은데 아버지 돈을 받아야 해요? 야, 임마. 그럼 애비가 딸내미한테 용돈 몇 푼 못 지어주냐? 이런 용돈 밥도 제때 못 먹고 허기질 때 주셨으면 고맙게 받았죠. 이젠 필요 없어요. 이제라도 좀... 네 엄마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라도 엄마 대신 엄마 아버지 역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? 끝까지 아버지 입장밖에 없어요. 아버지는 아버지가 엄마를 대신해요. 엄마 노릇까지 해주길 누가 바랐는데요. 필요할 땐 사고만 치시더니 늘 지치고 힘들게 만들더니 필요도 없고 받기도 싫을 땐 억지로 받으래요.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. 세상 천지에 처자식 고생시키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. 잘 살려고, 너네들 잘 살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것뿐이야. 그런 말이 아니에요. 나도 한때는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어.